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 현 목사 부총회장인 성일교회 김충섭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제108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 첫날 분위기와 둘째 날 진행될 총회 주요 안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이 정상회담에 거는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신임 총회장에 성일교회 김충섭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기장총회 김충섭 신임 총회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단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현석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열린 기장 정기총회에는 총회 대의원과 교인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총회장에는 102회기 목사 부총회장인 성일교회 김충섭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기장총회 김충섭 신임 총회장은 부족한 종을 총회장으로 뽑아준 총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 중차대한 이런 시대 속에서 교단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선출됐는데 참 이 현실 속에서 민족을 향한 그런 어떤 중차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육순종 신임 목사 부총회장은 1년 동안 성심껏 총회장을 보필하며 기장교단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장교단은 그만한 저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총회장이 잘 도와서 성심껏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장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껏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은 신송교회 유영준 장로가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를 거쳐 임명됐습니다.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장총회 윤세관 직전 총회장은 올해는 기장이 배출한 문익환, 서남동, 장준하, 박봉락 목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등 역사적인 카이로스의 때 기장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을 위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기장총회. 총대들은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 허니의 것,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한신대학교와 신학교육의 미래에 대한 연구위원 구성, 4.3 역사 추모주일 제정 허니의 건 등의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총대들은 다가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과 함께해온 교회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총회 기간에 천여 명의 총대들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특별 예배를 하며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고 외면해온 한국교회의 역사적 행태를 반성하고 사실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주도민과 함께 치유와 생명의 은총을 나눌 예정입니다. 새롭게 리더십을 교체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대들은 제주 4.3 7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주요 안건과 이슈를 장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 둘째 날 회문은 규약 개정안 처리로 시작됐습니다. 통과된 주요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총회 규약 제8조 7항 개정안입니다.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한 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교단 내 총회비 납부 강제나 총회비 미납부자의 권한 제한 규정이 없던 만큼 7항 개정안으로 교단 총회비 납부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교단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포상과 징계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제25조 4항에 따라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 내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윤리위원회 결의와 임원의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 원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제25조 5항도 신설됐습니다.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제27조도 개정됐습니다. 은퇴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제8조 4항 개정안과 기관정관 개정인 베프티스트 정관 개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규약 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내실을 다진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회담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민들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기대했습니다. 1차 그 남북정상회담을 되게 유념 있게 봐서 거기서 두 정상이 말했던 공약에 대해서 되게 제대로 이행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 이번 2차 회담을 통해서 더 많이 가까워져서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원하는 평화로운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이 아닌 항구적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도 부탁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뒤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현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좀 굶어죽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각자의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과 냉전을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자주적이고 연합하는 평화 공존의 대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또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분단과 냉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대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해서 민족 공동체를 치유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적인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1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과 재단 이사들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목회포럼이 제14차 민족의 명절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래목회포럼은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교회 방문을 독려하기 위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준 대표는
한국교회의 못자리였던 고향교회가 탈농촌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 고향교회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고 방문한 교인들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한국교회에 확산되어서 시골교회나 아니면 도회지에 비어있는 교회가 새 힘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대 교회 본질 회복운동 본부장은 캠페인 실천 방안으로 교회 소식지로 교인들에게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알리는 한편 고향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사헌금을 드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가 명성교회와 관련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반여는 논평에서 예장통합총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결하고 세습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한 것에 대해 통합총회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며 세습 불가 결의에 따라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습 때문에 벌어진 수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신사참배 8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 우상숭배 1천만 회개 기도성회를 개최합니다. 한기현은 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해 한국교회 회개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현은 또 이번 기도성회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와 동성애 등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한국교회가 힘을 결집해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회는 오는 10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선교훈련센터 IMTC 2018 아시아 선교대회가 부천시 참 좋은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태국, 인도, 네팔 등 아시아 지역 현지인을 IMTC가 훈련에 파송한 선교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IMTC 김원규 이사장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 훈련, 파송하는 IMTC의 10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선교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해서 훈련해서 그들을 제3국이나 아니면 자국의 다른 부족에게,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1,000개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를 종족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IMTC의 비전입니다. 한편 2018 IMTC 아시아 선교대회는 오는 20일까지 현지 선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비롯해 영성 집회와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혈관 진료, CT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은혜 한인교회가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은퇴 선교관은 해외 현지에서 20년 넘게 사역한 은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입주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5년으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원로 목사는 선교지에서 고생한 선교사들에게 감사한다며 선교 지원이 부족하지만 사랑의 보답으로 선교관을 세우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교회 현황과 김해에서 열린 연합전도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비포장도로로 1시간 넘게 달려야 나오는 작은 마을 야미라마. 야미라마 교회에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선교단체와 권사님의 후원으로 뼈대밖에 없던 교회 건물이 3년 만에 건축됐기 때문입니다. 헌당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정원이 600명인 교회 건물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감사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야미라마 교회 교인들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 성도들의 손길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내용의 답가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르완다 기독교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교회는 지붕이 아예 날아가고 뼈대가 으스러졌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 건물이 강풍과 비바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안전, 위생, 공공시설, 적합성 등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최근 1년간 8천여 곳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Some churches were closed because of lack of good places of worship. Someone finished to build his church, they authorized him to worship again. There were not church was closed, but the places of worship were closed. What we need is prayers so that we can have good churches, good places. 지금 교회에 관련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진흙이나 아니면 단단하지 못한 그런 재료로 교회 건물을 올리고 가끔씩 비가 올 때마다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루안다 정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루안다의 강력한 건축법을 만들어서 각각 교회마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있는 루안다 교회가 그것들을 구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면 루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자와 재정이 궁핍한 루안다 현지인들에게 예배는 유일한 희망이며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루안다 땅. 우리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묵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해 지역 교회들이 지난 25일 한자리에 모여 연합전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 김해 복음화를 위해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김해 지역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복음 전하는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제작한 1만여 장의 전도지를 참석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김해 거북공원을 시작으로 곳곳으로 흩어져 하루 동안 교회 구분 없이 김해시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전도하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김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과 상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원해야 되겠다는 학생명 살리는 거예요. 김해 지역 모든 교회가 매월 한 차례 진행하는 연합 전도의 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 안에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부산동부연합회가 가족사랑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CBMC 동부연합회 산하 지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지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가족사랑 문화축제는 각 지회별 찬양과 율동 등 다채로운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바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의류와 액세서리, 지역 특산물 등이 판매됐습니다. 한편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은 오염된 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지의 우물 개발 사역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가 제2회 경남 합창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코리아 합창제 설명회에서 조직위 부위원장 홍근성 목사는 7회째를 맞는 코리아 합창제를 통해 더욱 화합하고 조화로운 경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가팀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으며 경남 지역 합창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근화 교수에게 경남 합창인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기장 광주 남로회 소속 영암 신광교회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담임 목사 이취임식과 명예권사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남로회 증경회장 장영동 목사는 평화로운 교회에는 사랑과 용서, 관용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 성도들과 취임하는 목사님이 한몸 되어 한뜻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암 신광교회 담임이자 CTS 목포방송 운영이사인 이병률 목사 은퇴식과 강판수 담임 목사 취임, 명예권사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완도 성광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1회 해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며 가을밤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음악회에서는 첼리스트 김하은의 독주회와 플루트 오중주, 합창과 독창 공연 등 가곡과 찬송으로 꾸며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순천지부와 금당 남부교회가 예수전도단을 초청해 찬양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며 놀라우신 은혜, 춤추는 세대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찬양집회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순천 북부교회가 7세대별 수련회 1차 마더파더 3040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는 3040 세대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대별 단합과 영적 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선 레크레이션과 조별 발표 그리고 천종호 판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순천 북부교회는 오는 10월 세대별 수련회 2차 5060을 열 계획입니다. 천안 대성교회가 사랑과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는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장이 됐으며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와 물품들이 판매됐습니다. 한편 대성교회는 30년째 바자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수익금은 선교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중앙교회가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은 여기에 모인 사람이 하나가 돼 지역과 연합하며 나아갈 것이라며 즐거운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바자회에선 성도들이 직접 기증한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미자립교회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가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오재현 목사 초청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투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개인전에는 새벽 묵상, 보혈의 십자가 등 54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들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번 개인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콜링과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 초청 부흥성회가 분당 기쁜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신 창조주만 바라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수 목사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까지 CTS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영상 선교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CTS 영상 선교를 위한 후원 약정의 시간을 갖고 회개와 치유를 위한 기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성복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회복을 꿈꾸는 김성복 총회장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성복 총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교단의 수장으로서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고신 총회의 총회장으로 선출을 받았는데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우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 전국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종으로서 겸손히 회기 동안을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별히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화평과 거룩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예,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 성경적 초대교회의 그 원상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의 일부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가 130년이 넘었는데 그 선교 초기에는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예수쟁이가 그리 해도 되나 하는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만한 도덕적 규준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또 이 뉴스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교회에 좋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이 이 거룩을 상실하고 또 그로 인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상실한 이유라 이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네.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사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선지자적인 그 외침으로 효과 있게 전달이 되지 우리 교회 안에 그 거룩과 화평이 없이 분쟁과 또 순결이 없는 가운데에서 떠드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교단의 총회 때 표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교회의 신뢰가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한 해기 동안에 총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네. 임기 중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의 여러 정세와 또 사회 현상이 교회의 존재감이 꼭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것이 국가 인권 조례 그 예, NAP 예, 예. 거기에 좀 독소 조항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이야기죠. 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은 참 좋습니다만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이 좀 듭니다. 소수자라고 해서 만일에 도둑의 인권을 다 보장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도둑의 소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가 가지고 있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감이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잘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나라를 또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뭐 퀴어 축제를 무슨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허락한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이라든지 호기심이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이 그 휩쓸리게 되고 또 그것이 이 한국 사회의 질서를 많이 그 암울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일에 동성애가 조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성혼까지만이 결혼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 국민이 어디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는 선지자로서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또 사회에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물꼬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장 고신하면 흔히 보수 신앙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조금 그런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 선거를 진행한다든지 네, 그렇죠. 총대 전원이 총회에 참석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대가 바뀔 때에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의 이 문화는 스마트폰 그런 문화인데 이 변화를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용은 잃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총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기표소를 만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네.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류도 생기고 근데 이번에 스마트폰 투표를 해보니까 많은 선거가 뭐 한꺼번에 20분 만에 마치고 그것이 전체 총회 일정을 단축시키는데 아주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좋은 운명의 이기는 총회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여깁니다. 네. 예. 이 보수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치를 지킨다는 그 지키는 일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세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몸을 유지하려면 예전 세포를 버리고 또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지 보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또 행동은 또 진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나가는 것 같네요. 네. 보니까. 뭐 행동이 진보라기보다도 예. 그 시대에 옷을 입는 예, 예.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식을 적당하게 예. 맞춰줘야 됩니다. 예. 어릴 때 아버지가 딸 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품에 안고 그렇죠.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청소년이 되고 또 많이 성장한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은 간직하고 있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의 옷을 잘 수용하는 것이 예. 정통의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가셨고 이번에는 또 6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단의 어떤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새로운 또 물결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총회 참석을 뭐 25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실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총회 임원들을 위시해서 행정일 직원들이나 또 이런 사무총장의 그런 질들이 아주 뛰어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사무총장께서도 아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전에 사무총장님도 아주 탁월한 분이었지만은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많고 또 임원들을 위시해서 총회 산하의 모든 직원들이 아주 자질이 뛰어나고 신앙이 아주 바르신 분들이 되어서 저는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예장고 신청의 계획 궁금합니다. 네. 뭐 통계청 자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종해 교육원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도 의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까지 많은 인원의 감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소가 통계청 자료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뭐 한 20,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육박하는 그런 층이 있어요. 이것은 뭐 금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15년까지도 그런 그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총회 산하 교육원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 다세대 함께하는 이런 예배라든지 가정예배를 통해서 뭐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교재에 대한 개발 또 노인 인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 교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은 뭐 다른 교단도 그렇겠습니다만은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총회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재 개발과 또 SFC 또 등등 이런 유관 기관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맞도록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이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반기독교 문화도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언급해 주셨던 동성애 말고도 네. 이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는 예. 어떻게 또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현혹을 했거든요. 저는 현재의 우리 이단들의 활동도 뭐 그런 범주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뭐 직접적인 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현혹을 하는데 이 교회의 교육과 또 우리 기성교회, 뭐 기성교회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건전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기복주의 신앙에 그 휩쓸리다든지 또 저희들이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에 휩쓸리게 되면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교회 화합도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 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이런 교회 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 회장님? 예. 현재 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이 물꼬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국의 건전한 교회들이 같은 마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과 일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 교회 연합과 일치가 물리적인 연합 또 외형적인 그러한 연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믿음이요, 한 주요, 한 성령이요, 한 세례요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 같은 믿음에서 예를 들어서 교단의 행정은 혹 다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또 지향해야 될 성경적 그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그 연장선으로 이제 예장 합신이라든지 순장 이런 교단 차원의 교류가 또 활발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들 교단과의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경우에는 순장 즉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예. 인사와 격려를 했습니다. 또 순장 측 총례들이 아주 기뻐하고 또 저희 총회 때도 순장 측 총회장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무슨 그 외형적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좀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리고 합신 측과도 수년 전부터 교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적 일치가 있는 교단들끼리는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인내하면서 소리를 함께 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사회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네. 오늘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그렇죠.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족을 향한 예장 고신총회 계획이 있을까요? 예,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출발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그곳으로부터 한국 장로교에서 뭐 좀 축출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득이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고신총회인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임원들과 의논해서 뭐 신사 참배에 대한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그런 민족사적인 교회사적인 그런 의미를 내년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특별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가 희망도 주어야 되겠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겠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은 네. 그 통일과 교류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 이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 고신총회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고신총회의 세계 선교 전략은 타 교단에 비해서 아주 모험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예. 우리 교단에 출발할 때부터 저희들은 김영진 선교사를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총회가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주 선교 지향적이고 또 그 선교에 대해서도 인프라와 또 조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한 50여 개국에 또 600여 명 가까운 선교사가 흩어져 있는데 KPM에서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 네. 또 목사 선교사를 이렇게 받지 아니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대해서도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 예. 네.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총회장님의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숨겨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회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삶 속에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로들의 삶이 교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분쟁이 없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의 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김성복 신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0일은 전국에, 21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